그래도 댕댕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도 다행이야. 저기 아빠! 용돈 주시면 안 될까요? 사고 싶은 게 생겨서요. 아, 나도 정말 주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엄마가 올 때까진 못 줘. 이 아빠도 용돈 받아 쓰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데 100원은 있네, 100원. 이거라도 쓸래? 100원? 감사합니다. 원래 집에서는 돈이라면 걱정 없었는데. 인여맨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이젠 나 대신 진짜 아들인 댕댕이가 있으니까 더 행복할 거야.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겠지? 연락 한 통 없으신 거 보니 또 바쁘신가? 아니면 내가 안 보고 싶은 걸까? 저기 댕댕아, 너한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구나. 너도 많이 보고 싶지? 사실은 나도 리아가 많이 보고 싶다. 그런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희 부모님과 내가 약속한 게 있단다. 연락을 하면 너무 보고 싶고 네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며칠 동안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말이야. 그랬군요. 아저씨도 엄청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도 노력해볼게요. 그래, 우리 더 노력해보자.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정말 너무해.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어떻게 연락 한 번을 낼 수 있어? 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제 가족 사진이 내가 아니야. 벌써 댕댕이로 바뀐다고! 내 방! 내 방! 내 방에 내 물건이 하나도 없어! 동생아? 우리 사랑하는 동생 잘 지냈어? 아, 무슨 소리야. 이제 난 오빠 동생이 아니야. 여기 우리 집이니까 얼른 나가. 이거 무단 침입이거든. 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당장 나가! 어? 매정이... 드디어 할아버지 제사도 끝났고, 또 내가 없다고 집안 쓰레기장처럼 만든 거 아니야? 리아야, 여기서 뭐해? 어서 집에 들어가자. 왜 그래? 너 왜 그래? 어? 내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김야! 너는 분명히 엄마 자식이 맞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 아빠랑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해봤는데 신자가 아니라잖아. 아니야. 리아야, 넌 누가 봐도 내 자식이야. 너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자, 봐봐. 이게 왜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썼던 사진이야.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 넌 할아버지를 빼다 박을 정도로 완전 똑같이 생겼어. 어? 당신 장인어른은 처음 봐. 완전 니아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신자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하지만 병원에서 신자 검사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 저기 운전 선생님, 최근에 한 신자 검사 키트가 서로 바뀐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아, 그러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아이, 근데 이게 왜 서로 바뀌었지? 잠깐, 그러면 친자식이 맞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알빤가? 원장님,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세요. 일단 제가 빨리 보호자님들께 전화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든가, 알빤가? 저기 전에 친자 검사 키트가 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병원 쪽 사고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아유, 내가 없는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개판이야. 으유, 진짜 말썽 끓어기네. 아! 뭐라고? 네, 정말 제가 이념의 가족이 맞다고요?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당근 그만 먹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어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볼게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오빠, 오빠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 동생아. 그나저나 냉장고 있는 푸딩은 잘 먹었다께. 안 돼. 왜냐면 이제 친자 검사에서 내가 진짜 잉여매 아들이니까. 휴, 다행이다. 다시 우리 가족들을 찾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뻐. 아? 나도요. 아? 니아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아. 아? 우리 아들 맞다니까. 괴물같이 생겼잖아. 저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야? 여보랑 닮았네 뭐. 진짜 벌레처럼 생겼다고. 벌레처럼. 그니까 여보랑 닮았다고.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각자 다시 원래 가족으로 돌아온 리아와 댕댕이, 각자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